안녕하세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LA 근처에서 낚시 가게를 하고 있는 강원도 촌 아줌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눈이 왔어요. 눈. 캘리포니아에서는 눈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눈이 왔답니다. 아직 어린지 마음은 어린지 눈만 보면 너무너무너무 기뻐요. 너무 좋고요. 괜히 막 즐거워서 미소가 막 지어진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이는 먹어도 마음은 항상 어린애 같은 것 같아요. 눈만 보면 막 영상에서만 봐도 아 진짜 좋겠다 너무 좋겠다 막 싶고, 그런데 글쎄 아니 밤새 눈이 살짝 내렸지 뭐예요. 제가 살고 있는 LA 쪽은요, 날씨가 겨울에도 한국의 초겨울 아니면 늦가을 그 정도 돼요. 춥다고 느끼면 영상 5도 정도 되거든요. 영상 5도 정도만 돼도 사람들이 춥다고 막 파카, 오리털 파카 막 그런 왜 파카 있잖아요. 그거 입고 다녀요. 춥다고. 근데 이곳에서 저희가 한방눈을 맞기는 쉽지 않죠. LA 근처는 영하로 잘 안 내려가니까. 근데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시골로 이사를 갔거든요. LA에서 1시간 반 거리인데 저희가 고도가 한 2900 정도? 한 3000이 약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눈 보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1년에 한 운 좋으면 두 번 정도 이렇게 눈을 볼 수가 있거든요. 비가 오면 산 높이 한 5000피트 정도에서는 손쉽게 눈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올 때 그곳은 눈이 내리는 거죠. 그래서 4000피트 이상, 5000피트, 뭐 6000, 7000, 8000 이 정도, 뭐 만 이 정도는 거의 만년설이 있다고 할 정도, 12,000 이 정도까지는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눈이 겨울에는 많이 내리죠. 근데 저희가 사는 그 동네는 3,000피트 정도라 밤에 살짝 영하 3도? 뭐 어떨 땐 5도까지도 아마 내려간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새벽에 밤에 영하로 내려갈 때 비가 와야 되니까 그래야 눈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막 기후라 비가 겨울에만 내리거든요. 봄, 여름, 가을은 비가 안 와요. 거의. 근데 겨울에는 한 20번 정도, 뭐 한 30번, 20번, 30번, 한 10번에서 20번. 또 가물었다 하면 한 10번에서 한 20번 정도 내리고요. 그다음에 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거나 그렇게 느껴지면 30번까지는 안 오는 것 같아요. 한 10번에서 20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20년 동안 여기 살면서 보면. 근데 밤에 비가 내리면서 이제 영하로 그게 온도가 살짝 내려갈 때가 맞아줘야 되니까 이게 눈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밤에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저희가 사는 동네는 뭐 우리 가게가 있는 쪽 LA 쪽은 아예 영하로 거의 안 내려가고요. 그러니까 LA 쪽에선 거의 눈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눈이 아주 귀하고 아주 반가운 그런 손님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눈이 오거나 또 한국에서 뭐 눈 내려요, 눈 왔어요 그리고 영상 올리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근데 저희 어제 그저께 살짝 잠자고 왔는데 밤에 새벽녘에 보니까 막 이렇게 우박이 내리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은 다음에 제가 얼른 나가봤거든요. 왜냐하면 농장 언니네가 딸기를 살짝 어는 곳에서 겨울잠을 자야 된다 그래서 저희 집에 갖다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또 눈을 맞아서 눈이 많이 쌓이면 안 좋을까 싶어서 제가 날이 밝자마자 얼른 뒷마당에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눈이 너무 예쁘게 살짝 쌓여 있는 거예요. 한 2cm, 3cm 정도.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제가 막 영상에 담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바로 저희가 사는 곳에서 한 30분 정도 가면 피노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 저희 육촌 언니가 살아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했어요. 언니, 거기 비 왔어? 눈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눈 구경할 겸 해서 언니네 집으로 고고 시행했답니다. 그래서 언니네 집에 가봤더니 와, 거기는 엄청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쌓였더라고요. 저희보다 한 3, 4배 정도 더 많이 왔더라고요. 거기는 5,000피트거든요. 저희는 3,000피트고. 그래서 막 눈도 뽀드득뽀드득 막 밟아보고. 아침에 근데 저희가 이제 날씨가 맑아지면서 해가 나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이 막 엄청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받은 후에 뽀드득뽀드득 선이라는 거 있죠. 오랜만에 정말 눈 밟으면서 뽀드득뽀드득 소리 나는 것도 느껴보고, 막 시간이 있었으면 제가 막 이렇게 눈사람도 좀 굴려서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짬이 되지 않아서 눈사람은 못 만들었고요. 막 이렇게 사진만 찍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어린 시절 우리 강원도 살 때, 겨울에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면 정말 이렇게 사람 가는 길만 이렇게 치워놓잖아요, 눈을. 그렇게 눈을 살짝 치워놨더라고요, 형부가.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가는데,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그래서 잠깐 막 너무 행복했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딸이 눈온날 바로 산에 갔나 봐요. 거기서 우리 딸이 사는 곳은 우리 가게와 가깝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시간 반 정도 가면 산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 눈이 오니까 아마 달려갔나 봐요. 근데 산에 산행하면서 사진을 많이 많이 찍어 왔는데 얼마나 예쁜지 제가 영상에 담아봤답니다. 근데 막그 본래 이렇게 눈이 오면 나뭇가지에 눈이 막 쌓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날씨가 워낙 따뜻해서 눈이 막 뿌려서 쌓일 때 나뭇가지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하얗게 다 앉은 그 눈이 해만 뜨면 떠서 한두 시간 정도만 지나면 눈이 다 녹아서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고 그리고 그뭐 나뭇가지 위에 있는 눈은 볼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겨울에 그 고참님 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그랜드 캐년을 가는데 그 그랜드 캐년 들어가는 길이 1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쭉 가는데 막 한방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분 좋아서 막 신난다 막 그러고 갔는데 막 나무마다 왜 추리하는 나무 있잖아요. 소나무 같이 생긴 거 너무 멋진 거. 거기 나무에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저렇게 눈이 하얀 눈이 막 가득가득 막 쌓인 거예요. 그 나무 가지 위에 들어가면서 보면서 막, 와, 진짜 환상이다. 여기 완전 다 추리나무야. 우리가 막 그러면서 기쁘게 막 환성 부리고 막 소리 지르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랜드 캐년 가서 사우스림에서 사진 찍고 그리고 돌아서 나오니까 어느새 나뭇가지 위에 있는 눈들은 다 떨어지고 다 녹고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이 가서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눈이 내리자마자 바로 갔나 봐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뭇가지 위에 눈이 앉은 모습들을 많이 찍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서 이눈 영상에다 넣었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눈사람도 만들었네요. 너무 귀엽죠?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 그리고 그 LA 로스앤젤레스 인근에는요, 좀처럼 보기 쉽지 않거든요, 눈이.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눈이 오면 사람들이 밖으로 다 나와서 막 사진 찍고 막 찻길 옆에 이렇게 차를 세우고요. 막 눈놀이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눈싸움도 하고, 그다음에 막 뭐지? 그 눈을 굴려서 눈사람도 만들고, 그리고 썰매 타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그 썰매 가지고 막 썰매도 타고 겨울을 막 즐기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답니다. 다들 막 눈이 오면 너무너무 신나라 해요. 너무 좋아서. 우리 딸도 이렇게 눈 오자마자 그냥 아침 일찍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나뭇가지 위에 눈 쌓인 걸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사진들을 많이 많이 산행하면서 찍어가지고 왔네요. 와, 이것 봐요. 사막에 나무 하나도 없는 그런 산에도 눈이 히끗히끗 다 쌓였고, 길도 이렇게 많이 쌓여 있네요.
제가 잠깐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2019년 2월 22일 날 로스앤젤레스에 눈 펑펑 내렸다고 57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렸다고 되어 있네요. LA시와 패세다나 등 LA 카운티 일부 도시에 눈이 펑펑 내렸어요. 57년 만에 이런 기사 같은 게 있네요. 그 정도로 눈 보기가 쉽지 않아요. LA 쪽은. 이렇게 눈이 온 건 아주 빅 뉴스죠. 로스앤젤레스 쪽에서는. 2019년 2월 22일 날 내린 눈은요. 1962년 1월 이후에 57년 만에 처음이래요. 와, 대박. 그래서 LA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눈 이제 겨울 되면 눈 구경 그리고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다들 1시간 반 정도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스키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도 마운틴 하이 그쪽에 스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인공적으로 눈이 안 오면 인공적으로 뿌려서 그렇게 이제 스키를 탈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쪽에 이민 와서 겨울 되면 좀 눈도 맞아보고 싶고 그 차디찬 공기도 좀 맞아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팜스프링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 케이블카 타는 곳이 있거든요. 샌 하신토 마운틴인가? 그쪽에 아이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겨울 느끼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면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거기 케이블카 타러 가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거기가 거의 만 피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눈도 보고 하루 종일 겨울 체험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거죠. 거기 팜스프링에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면 360도를 이렇게 돌면서 돌아가면서 케이블카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설산, 그러니까 눈이 내린 산을 뺑뺑 돌면서 보니까 곳곳에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높이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2600m니까 한 9000피트? 만 피트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정도 되는 곳을 올라가는 거예요. 케이블카를 타고.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360도 천천히 이렇게 돌아주거든요. 그렇게 돌면서 유유히 산을 구경하면서 한 10분 정도 그 정도 올라가면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정상에 이제 거의 9천만 피트 정도가 되니까 딱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그 차디찬 살갗에 닿는 그 찬 공기, 겨울 공기, 그러니까 겨울을 하루 체험하고 오게 되는 거죠. 아, 정말 되게 좋았는데 그때. 거기 정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트레일 코스가 너무 좋은 코스가 많이 있거든요. 막 울창한 소나무 숲 아래에서 야 정말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참 좋아요. 그거 강추하고 싶어요. 팜스프링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하루 겨울 체험하고 오는 그것도 강추하고 싶어요. 정말 좋아요.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LA에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또 그 유명한 카바존 아울렛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 김에 아울렛도 좀 들리시고 그리고 거기 팜스프링 세계 최대의 정말 케이블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 케이블카도 한번 타고 올라가서 겨울도 하루 즐기시고 그렇게 놀다 오시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기회를 잡아서 한번 다녀오세요. 참 팜스프링 가다 보면 그 길에 풍력발전소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것도 또 장관이랍니다. 아주 사진 찍고 막 사람들 막 난리예요. 거기 가면 그 프리웨이 10번 프리웨이 옆에 쫙 있거든요. 진짜 멋져요. 그것도 한번 볼만해요. 그리고 또 겨울에 손쉽게 눈 구경할 수 있는 곳이 빅베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큰 산정호수처럼 산 위에 호수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거기에 여름에는 막 그 낚시하러 저희 손님들도 참 많이 가시거든요. 송어도 있고 뭐 거기 베스 그리고 뭐 크라피 블루기어 뭐 그다음에 캐피시 이런 것들 다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낚시도 좀할수 있고, 그리고 또 스키장도 있으니까 거기 스키장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올라가는 산그 비경도 아주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경치도 구경하고 힐링하기 참 좋죠. 그리고 또 우리 동네 마운틴 하이, 거기도 마운틴 하이 또 스키장도 있고, 그러니까 눈 보러 이쪽으로도 또 오셔도 아주 좋아요. 오시면 저희 집에 들리셔서 또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아니면 맛있는 식사라도 제가 대접할 수 있으니까 꼭 연락하고 들리시고요. 알았죠? 마운틴 하이보다는 빅베어가 조금 더 높고, 그래서 눈도 훨씬 많고 또 폭신폭신하고 또 캐빈도 많고요. 그 꼭대기에는 정말 호수도 있고, 그리고 스키장 시설도 잘돼 있지, 또 뷰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아마 빅베어 쪽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빅베어도 좋고 마운틴 하이 쪽도 좋고, LA에서 가까이 눈 구경하러 갈수 있는 곳, 그쪽으로 한번 서치해서 한번 잘 기회를 만들어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가는 그길 중에도 이렇게 썰매 타기 좋은 곳들은 사람들이 막 차를 세워놓고 막 눈썰매도 타고 막 거기 그 눈을 막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잠깐 서서 또 아이들이랑 같이 눈썰매도 타고, 와,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언젠가 우리가 한번 그 빅뷰 쪽이 아니라 그때는 어디를 갔었더라? 거기, 맞아. 마운틴 발디. 그쪽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이렇게 막 썰매 타기 좋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 차를 막 엄청 대놨더라고요. 그리고 막그 플라스틱 눈썰매 타는 거, 그거를 가지고 와서 막 너도 나도 막 눈썰매 타고 신나게 막 소리 빽빽 지르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막 열심히 신나게 그 썰매를 타고 눈을 즐기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온 다음에는 또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얼마나 맑고, 하늘빛이 세상에, 진짜 파란물이 주룩 떨어질 것 같은, 막 주룩 금방 흐를 것 같은 그런 파란 하늘이거든요. 하늘만 봐도 진짜 힐링돼요. 그리고 막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소나무들 있죠. 막 산과 초록과 파란과 또 하얀 구름까지 곁들이면 막 완전 이거는 천국이 따로 없죠. 금상첨화죠, 정말. 그렇게 멋진 겨울 모습들을 보러 많이들 산에 가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아직 그눈 구경을 못 해보신 분들은 한번, 야, 가자, 고고씽! 하고 한번 달려가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북쪽에 그 위치한 도시인데 비숍이라고 있거든요. 진짜 많은 분들이 가을 여행, 단풍 여행 하러 그쪽을 많이 가시는데요. 저희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거기를 갔다 와요. 가을 돼서 단풍 구경 비숍에 안 갔다 오면 괜히 막, 뭐랄까, 좀 서운한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면 거기만 한번 딱 가을에 갔다 오면 이제 너무너무 행복한 가을을 보낼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비숍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매멧이라고, 조금 더가 아니다, 1시간, 3시간 반? 그 정도 더 올라가면 매멧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매멧에 스키장도 많이 있지만, 거기에 그 조그마한 이렇게 호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가 막그 높은 산들이 많아서 그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고여서 이렇게 조그만 레이크, 아름다운 레이크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름 되면 막 일본 분들, 우리 손님 중에 좀 연세 많으신 일본 분들은 그 매멧으로 송어 잡으러 많이 가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나이크롤러스라고 그러는데, 그거 웜 있어요. 지렁이. 그 지렁이를 막 30개, 막 40개 막 이렇게 사요. 막 이렇게 케이스에 나온 건데, 케이스에 12개씩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너왜 이렇게 많이 사냐고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매멧에 그 송어 잡으러 간다고. 그러면서 막그 송어가 그 살빛이 막 완전 연어처럼 너무 예쁜 주황색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거기 가서 15일, 한 2주 정도 낚시하고 올 거라고 막 그러시는 그 일본 손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에는 낚시보다도 이렇게 스키나 뭐 이렇게 리조트에 이렇게 힐링하러 많이들 가시는 거죠. 또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스키 리조트장으로도 너무너무 인기가 많고 참 좋은 곳이고요. 우리 아들 딸들은 또 이렇게 그 빅베어 스키장 그리고 메멧 그쪽 스키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스노우보드 타러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 딸은 이제 막 입문했거든요, 올해. 우리 아들은 굉장히 잘하고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네요, 우리 딸 배우느라고. 인기는 조금 노련하게 타서 이렇게 제나를 가르쳐주면서 동영상도 찍어주고 이렇게 그러네요. 아 진짜 신나겠다 얘네들. 너무 좋겠다. 그리고 LA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레이크 에로헤드라고 있어요. 거기도 항상 눈이 많이 있죠, 겨울에는. 거기에 제가 아주 친하게 잘 지내는 가디나 침 잘 넣는 한의원 그 김쌤이라고 있거든요. 김쌤 별장이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몇 번 갔는데 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눈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내리니까 겨울에는 진짜 아름다워요. 호수까지 같이 이렇게 껴있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샌디에고 카운티 북쪽에 있는 팔로마 마운틴, 거기도 눈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곳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LA에서 가까운 또 마운틴 볼디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곳도 한 3000m 그 정도 되는 곳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그 산책로가 많아 트레일이 많아서 진짜 한국 우리 한인분들도 많이 가시는 곳이거든요, 산행하러. 근데 겨울에 가면 꼭 이렇게 눈 산행을 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마운틴 볼디도 가면 하이킹 그리고 캠핑, 산악자전거 또 산악자동차 그리고 피크닉도 즐길 수 있게 너무너무 잘 해놨거든요. 마운틴 볼디 겨울에 올라가면요, LA 근처에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설산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마운틴 볼디하고 또 샌게브리알 산 그쪽은 LA를 그 천사의 도시 LA잖아요. LA를 그 만드는 배경이 되어주거든요. 근데 그 특히 거기서 설벽에 오르는 그 짜릿함, 막 쾌감까지 선사하는 겨울의 볼디는 정말 누구에게나 다 사랑받는 친근한 산이랍니다. 올라갈 때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막 설벽이지만 내려갈 때는 엉덩이 썰매를 탈 수 있는 정말 신나는 썰매장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겨울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으니까요. 여러분 올겨울에 꼭 계획하시고 한번 산으로 올라보세요. 알았죠?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곳 캘리포니아도 겨울이라고 조금 쌀쌀하기는 하지만 저희 가게 있는 쪽에는 벌써 이렇게 봄꽃들이 활짝활짝 다 폈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목련 좀 보세요. 와 정말 너무너무 예뻐요. 자목련이 활짝 폈고요. 그리고 벚꽃도 피었고 그리고 알로에 꽃 보셨나요? 요게 알로에 꽃이에요. 알로에 꽃도 너무 예쁘게 폈어요. 이렇게 봄이 이제 성큼 다가오고 있어요. 파란 하늘에 벚꽃도 정말 예쁘죠? 여러분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또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최고 행복한 시간들 만드세요. 사랑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빠이.